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5월의 마지막 금요일장 국내 증시 동반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간밤 미국에서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지수 대체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 장 막판 낙폭을 대부분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0.6%대 상승폭 이어가면서 3,185선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특히 기관이 오늘까지 6거래 연속 매수하고 있고 현재 2,200억 원가량의 매수 규모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까지 4거래 연속 오르고 있는데요. 단기 부담에 따른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오늘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고요. 현재 0.4% 오른 97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개인이 끌고 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자동차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내연기관 모델을 50% 줄이기로 했다는 소식과 함께 국내외 공장 재가동, 또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들려오면서 오늘 현대차 그룹주와 자동차 부품주들 일제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네이버와 카카오의 지분 인수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는 SM 그룹주들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회사인 SM C&C와 SM 라이프 디자인의 급등 흐름 눈에 띄고 있고요. 또 이외에 철강과 비철금속 관련주들의 반등 흐름도 오늘장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밖에 오늘 또 남양유업이나 에코프로 HN 같은 개별주들 탄력도 돋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오늘은 지수의 방향성이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줄 수 있을지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수익 날 수 있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또 이 종목에 얽힌 여러 가지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무료 시황 정보들, 주식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픈 채팅방은 꼭 문자 링크 또는 이 QR코드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골수 이영재, 김선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장이 양시장 모두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먼저 전일 미 증시부터 정리를 해보자면 전일 미국 시장은 이날 발표된 실업지표와 연준의 행보에 좀 주목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호조를 보이는 등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미 국채 10년물 금리도 소폭 상승을 보였고 이에 경기 민감주들은 강세, 그리고 기술주들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경기 민감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 잠시 주춤했던 원자재들의 가격이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강세는 적어도 3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주들,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제유가 또한 미국의 재고 감소 그리고 경제지표 호조,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상승을 보이면서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지속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에는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현대차와 기아차가 4%대 상승을 보이면서 그동안 흐름이 지지부진했던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낙폭이 조금 있어서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1.060%까지 좀 상승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원자재, 경기 민감주들이 최근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반기까지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동차 관련주들도 오늘 가장 눈에 띄고 있는 섹터인데 역시 중장기적인 전망으로 길게 가져가 보라는 의견 오늘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골수에픽 종목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애경산업인데요. 어제는 화장품주들이 일제히 오르면서 애경산업이 7% 정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화장품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다 본격적으로 오를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은 점검을 어떻게 들어보면 좋을까요? 실제로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측면이 있고 사실 장기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움직인 거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봤을 때 한번 크게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지금 보시면 차트 보여드리면 저희가 추천드렸던 때가 차트 보시면 여기 은봉 정도예요. 이 은봉 이날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올라가기 슈팅 나오기 전에 미리 길목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매매를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길목에서 대기를 하고 계시다가 슈팅이 나오니까 이 자리에서 이제 수익을 챙겨놓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걸 보고 만약에 매수를 하신 분들 중에 매매 포지션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매매 포지션에 따라서 난 단기 매매를 원래 주력으로 한다라고 하신다면은 일부 정도 차익 실현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어제 슈팅이 나왔으니까 잠깐 또 되돌려주는 자리다. 한 21선 벌어진 이격 자체가 한번 되돌려주는 자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해보셔도 되겠지만은 만약에 단기 매매를 하셨다도 단기 매매 포지션이라고 하셨다라도 전부 정리를 하시기보다는 좀 될 수 있으면 롱텀으로 조금 일부 분량은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내가 이제 중장기 포지션을 선호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지금도 정리하지 마시고 한번 길게 좀 끌고 가보셔도 됩니다. 어제 이제 겨우 화장품 종목들 조금 슈팅이 나온 구간이고 차트를 좀 길게 늘어놓고 보면 사실 장기적으로 하락했다가 이제서야 시세가 나오고 있는 첫 양봉이 나온 걸 수도 있거든요. 장기 하락 이후에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저희 종목들 단기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매매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이만큼 올라갈 때라도 내가 매매 포지션을 단기로 보는지 장기로 보는지도 중요한데 아까 이제 앵커님 뭐 SM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종목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리뷰 드렸습니다. 이번 주가 리뷰 드렸는지 잠깐 헷갈리는데 그만큼 저희가 좋은 종목들 미리 선점해서 드린다. 길목에서 대기할 수 있는 종목들을 드리니까 오늘도 종목들 많이 이제 퀴즈 풀어주시고 특히 뭐 오늘 뭐 어제 이제 퀴즈 푸신 분들이 오늘 종목들을 받아보셨으면은 몇 종목들 아침부터 좀 급하게 상승하는 종목들 나오는 종목도 있었는데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많이들 이제 종목들 드리니까 조금 관심 있게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화장품주들 그리고 특히 애경산업 역시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다가 이제 막 상승이 좀 시작이 되고 있는 흐름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중장기적으로 보시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종목별 전략들도 잘 참고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또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고요. 무료 시황 정보들, 주식 뉴스들 얻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로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세미나 오늘도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 오후 4시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온라인 강연에 매주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가 많은지, 돈이 많은지, 혹은 공부를 많이 했는지.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도 없고 또 돈이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바꿔낼 수는 없는 것들이죠. 하지만 공부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주식시장에서 그냥 도박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실제로는 좀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수익률이 높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감안해 보신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고, 오후 4시 정도 되면은 장 끝나고 조금 한가한 시간입니다. 그때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월요일 날 또 적용할 수 있는 기법들 오늘 말씀드리고 있고, 아마 지지난주에 했던 것들 계속 이제 복습도 하고 있으니까 지지난주에 했던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최근에 기법들이나 실전 기법들 뿐만 아니라 기술적 분석들, 재무제표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해드렸는데, 어려운 부분도 있으면 제가 계속 복습하면서 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이제 생방송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은 것들, 또 내가 궁금한 종목들, 내 종목들 고민들이 있는 것들도 함께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안정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주식을 할 수 있도록 매매 기법이나 투자 전략 같은 부분들 자세하고 천천히 설명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오후 4시에 참여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골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픽해오신 골수의 픽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자, 눌러보시면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중에서 네 번째,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그날짜 골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5월 28일 골수의 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몇 가지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도 7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힌트를 드릴 예정인데 이 힌트를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만 딱 보내지 마시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연, 또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 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한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번 종목이네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이고 K로 시작하는 K땡땡입니다. 자, 첫 번째 힌트 바로 들어볼까요? 네,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이고요. 이 종목 주가는 1만 원대입니다. KT그룹 계열의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그리고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고요. 하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IPTV, 스마트 TV, 태블릿 PC 등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영화, 영상, 그리고 교육 등의 콘텐츠를 제공 중이고 KT그룹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해서 ICT 기반의 플랫폼과 솔루션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K쇼핑 채널을 통해 티커머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2월까지 약 1개월 동안 주가가 6,000원대에서 19,000원대까지 상승이 나왔었고요. 3월에는 또 KT가 콘텐츠 확보 투자와 디즈니 플러스와의 협력 논의를 통해서 상한가에 도달을 했었던 종목으로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종목입니다. 급등 이후 잠시 쉬어갔다가 어제 거래량이 붙으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종목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는 기업이니까 이번 기회에 좀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을 듯합니다. 네, K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 K로 시작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커머스 쪽 기업이라고 하고요. 올해 초에 굉장히 좀 뜨거웠던 종목이라서 다들 아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일단 이제 최근에 쿠팡 관련주로 이제 뜨거웠었죠. 쿠팡 관련주
중에 이제 쿠팡 이제 플레이하고 콘텐츠 관련된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쿠팡 관련주라고 해서 올해 초에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앵커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이제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뜨거웠던 시기가 지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뜨거울 때 사는 게 아니고 뭐 인생사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막 끓인 이제 국물 같은 거 호로록 먹으면 이제 그 입천장이 홀랑 될 수가 있거든요. 약간 식었을 때 먹은 것도 여러분들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창 급등했다가 지금은 몇 달 동안 횡보를 해주면서 좀 자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뽑아낸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 K로 시작하는 종목이고 특히 전일 앞에 있는 땡땡 에마우스와의 합병 이슈 때문에 어제 이제 조금 장대 양봉이 좀 나와서 기준봉을 한번 세워줬습니다. 네. 매매할 때 기준봉을 한번 세워준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충분히 아실 수 있는 K로 시작한 세 글자의 종목이고 영어로만 세 글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네. 뒤에 있는 뭐 글자라면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뭐 연예인 뭐 차태현이라든지 뭐 김태희 씨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름 이니셜이기도 하니까 네. 충분히 마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 K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종목. 특히 정답을 잘 모르시거나 혹은 정답이 저희 선착순이 아니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사연 같은 보내달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 하시면은 재밌는 이야기 특히 오늘 금요일 아닙니까? 네. 오늘 또 비도 부슬부슬 오는데 또 소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해야 되거든요. 특히 저는 뭐 최근에 막걸리는 먹을 수가 없는데 네. 살이 쪄가지고 네. 소주 안주 이런 것들 금요일에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금요일날은 거의 여러분들 보내주시는 문자가 정답 써주시고 뒤에 안주입니다. 거의 뭐 메뉴판이 오고 있는데 네. 오늘도 메뉴판 한번 가득 채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아침에 드렸던 어제 퀴즈 맞춰주신 분, 그저께 퀴즈 맞춰주신 분들 아침에 저희가 방송 오늘 지금 방송하고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알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 하루 만에 15%씩 가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 저희가 방송에서 해드리지 않는 좋은 종목들도 많이 있으니까 정답들 많이 맞춰주시면 좋겠다. 메뉴판과 함께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쿠팡 관련주라고 설명을 딱 하면은 바로 아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지금 댓글창에 KCMC가 요즘 핫하긴 한데 KCMC는 아니죠? 일단은 저도 KCM 관련돼서 퀴즈 힌트를 많이 드려서 강창모 씨라 그러면서 힌트를 많이 드렸는데 네. KCM이 아니고 아까 제가 이니셜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제가 항상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B 씨의 와이프 김태희 씨의 이니셜과 똑같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B 씨는 거의 여기 고정 출연인 거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부르면은 뭐 한 1년 후쯤에 뭐 전화 연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은 뭐 그래도 이 데일리가 워낙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연연이 있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한 1년 이름 부르다 보면은 뭐 전화 연결도 어떻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친근감 거의 진짜 실제 친구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똑같이 그 같은 나이대라도 네. 사람이 저는 B랑 친구입니다라고 해야지 문세윤이랑 동갑입니다 이러면은 좀 보기에 그런 그렇지 너희 나이대가 다 이렇게 덩어리가 이만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라도 계속 이제 B를 언급하는 거죠. B씨와 전화 연결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또 방송을 해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K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이고 김태희 씨 이니셜이라는 힌트를 첫 번째로 들어봤습니다. 자, 쿠팡 관련주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1차 힌트를 먼저 들어봤고 2차 힌트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67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MS오토텍 매수가 8,350원, 비중 7%입니다. 제가 너무 높게 매수를 했나 봐요. 제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현재가는 7,430원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분 매수가까지 회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매수가 이상도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모멘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한참 이제 핫한 테마들, 아까 이제 쿠팡 테마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지금 이제 조정을 주고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테마들이지 한참 뭐 막 불을 뿜어낼 때는 지금 위에서 지금 구조대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실제로도 아까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종목 여러분들 문자로 구조대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핫할 때가 아니고 그러면 핫하지도 않고 아예 시장에서 사장되어 있는 종목들은 사실은 사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야 될지 우리가 감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한참 핫하다가 조금 주춤해하고 놀림목 주고 몇 달 횡보해주면서 조금 자세 잡고 있는 그런 종목들. 예를 들면은
아까 애경과 저희가 리뷰도 드렸고 SN 같은 경우도 저희가 리뷰 드렸고 하지만은 보시면 대부분 내려왔다가 바닥에서 사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올라올 때 길목에서 사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라고 좀 생각해 주면 되고 오히려 이제 핫했다가 조금 내려왔다가 조정 국면에서 괜찮은 종목이라 한다면은 아직도 전기차나 자동차 부품주들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생각이 되고 차트를 보시면은 현 구간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9,000원대 이 구간에서 지켜주고 바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걸 한번 부러지긴 했습니다. 부러졌다는 것들은 조금 이제 위에 이제 9,000원대 10,000원대 있던 분들은 좀 입장에서 아깝겠지만은 사신다는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된 걸 수도 있죠. 차트 한번 좀 길게 놓고 보면은 기술적으로도 전에 한번 제가 항상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매매는 일관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점 돌파했던 그 자리들이 나중에 이제 내려오면은 그게 지지라인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그 라인을 돌파하고 그 구간에서 현재는 지지라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 구간에서도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시면은 매수가 이상 9,000원대 이상 단기 이제 매물 때 한 9,000 한 2,300원 정도 9,000원대 초중반 정도 잡아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니까 매수가 이상 올 수 있는 종목이다. 현 구간 보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로 충분히 보유 가능한 종목이라는 설명을 들어봤고요. 9,000 2,3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분석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356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전선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가가 궁금합니다.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뭐 인수나 코스피 200 이슈, 편입 이슈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한 4%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매수하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코스피 200 편입과 관련돼서 좀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매수를 하시기에는 지금 조정을 줄 수 있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바로 매수를 하시는 거는 일단 좀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조금 더 주가 흐름을 지켜보신 다음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의 종합전선 제조업체이고요. 작년 말에 상승이 한번 크게 나왔었는데 이때 매각 이슈로 상승이 나왔다가 올 초에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는 매각 규모가 생각보다 좀 작아서 생각보다 좀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이런 급락이 두 차례 정도 나아졌었는데 사실 매수 타점은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가 아니라 조정이 나오고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힌 이후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항 구간대이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좀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상승이 나와서 저항대를 돌파 안착을 하거나 혹은 저항을 받고 내려왔을 때 지지 라인에서 다시 한번 진입을 해보시는 방향으로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가격대를 좀 잡아드리자면 일단 저항대는 한 1,600원 부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00원 안착을 하면 거기서 비중한 5% 정도는 1차적으로 매수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저항을 받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단기적으로 1,400원 부분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차 매수가는 1,400원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1,300원 부근에서 다시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통해서 한 5%씩 나눠서 10% 정도 담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파 안착 혹은 저항 시 지지 라인을 체크하신 이후에 진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좀 많이 높게는 잡지 마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1,700원 부근 정도에서는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전선 1,600원 정도가 저항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저항대를 돌파하거나 아니면 저항에 부딪혀서 조정을 받았을 때 1,400원 정도에서 매수가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7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528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CIS 매수가 15,700원, 비중 5%입니다. 일부 손절했는데 조만간 매수가까지 올라갈까요? 아니면 손절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12,000원입니다. 최근에 주가 몇 개월간 계속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 비중도 손절을 해야 될까요? 지금 매수가가 안 좋으셔서 아마 고민 좀 있을 거예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2차전지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차전지 사업 자체가 뭐 전기차도 그렇고 최근에 뭐 포드에서도 전기차 수요를 늘리겠다, 생산을 늘리겠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오늘 뭐 자동차 종목들도 많이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매수 타점 자체가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거든요. 보시면 제가 아까 이제 드렸던 말씀인데 한참 핫해가지고 막 간다 그러고 뉴스 나오고 할 때면은 그건 여러분들 꼬시는 걸 수도 있어요.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도 방송 나와서 여러분들께 종목 말씀드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그래서 뉴스 좀 핫한 종목들, 뉴스 많이 나온 종목들보다 그게 뉴스가 지나가지고 조금 잠잠해지고 행보가 나오는 구간에서 접근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부품주들로 인한 완성차 종목도 많이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권을 기록하고 있는데 타점이 조금 이제 어슷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아까 이제 MS 오토텍을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아까 이제 고점 뚫었던 그 자리들을 오늘 저점을 지지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쌍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CIS 같은 경우는 그 자리까지 내려오려면 한 10,000원에서 9,000원대 인근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정확하게 자리가 되겠지만 지금 바로 돌리려고 하니까 차트상 이제 돌리기 좀 애매한 구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매매 포지션에 따라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10,000원대까지 만약 내려온다면 충분히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돌려주고 최소한 15,000원까지는 모르겠더라도 13,000원에서 14,000원대까지 올 수 있는 자리가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거는 이미 내려왔다가 옆으로 횡보를 기게 가격 조정을 주거나 아니면 기간 조정을 주거나 뭐 했던 간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지 자리를 잡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 포지션이 난 좀 단기로 좀 보고 좀 지루하다. 특히 한 번 이미 손절을 했기 때문에 비중도 많지 않다라고 하시면 정리하고 딴 종목들에 좀 비중을 실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이렇게 소비중으로 여러 종목이 있으면 종목 백화점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피할 겸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나는 아예 이 종목의 승부를 보겠다 하시면은 만 원까지 내려오는 거, 만 원대 인근까지 내려오는 걸 기대했다가 지난번에 손절한 물량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매 포지션에 따라서 다른 전략 말씀드리니까 포지션에 따라 좀 절정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좀 길게 보실 수 있으면 만 원대까지 내려온 다음에 한 13,000원까지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추가 매수 전략을 짜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 좀 길게 기다리기 어려우시다면 종목 교체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47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제약 매수가 8,600원, 비중 20%입니다. 딸에게 처음으로 사기한 주식인데 매도가 어렵네요. 흐름 좀 봐주세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다행히 지금 수익이시고 오늘 한 8,900원 선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이분은 매도를 어느 시점에서 좀 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조금 더 가져가 보신 다음에 수익을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가스명수 같은 의약품 그리고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제약 업체인데요.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 올 초에 이제 급등이 나왔었던 것이 구충제 이제 코로나19 치사율 하락 효과 이슈로 급등이 한 차례 나왔었다가 조정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5월에는 이제 췌장암 치료제 리아벡스주의 국내 3상 임상시험 결과를 6월에 있을 미국 임상 종양학회에서 회의에서 발표를 할 예정이다라는 이슈와 함께 또 상승이 나와졌는데요. 이 모멘텀이 6월까지는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 지지라인만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면서 보신다면 수익을 조금 더 가져가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라인은 매수가 부근보다는 조금 낮은 8,300원 부근에서 지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조금 잡아드리자면 제가 봤을 때 1차적으로 9,500원까지는 충분히 한 차례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500원 부근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임상 종양학회 전에는 수익 실현을 일부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좀 여유를 가지고 보신다면 추가적으로 상승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수익 조금 더 극대화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9,500원 정도로 목표가 제시해드렸고요. 임상종양학회 전에는 매도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상담을 모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오늘자 고수의 픽, 2차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김태희 씨 하면은 다 준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문자창에는 또 메뉴판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 2차 힌트 들어볼까요? 가슴이 훈훈해집니다. 메뉴판들이 쌓여지고 얼마 좋습니까? 네. 특히 이제 그 비올 때 여러분들이 이제 파전에 막걸리 이런 것도 괜찮지만은
특히 최근에 뭐 해산물들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처럼 환절기에는 해산물 위험합니다. 아. 특히 제가 이제 보기하고는 다르게 보기에는 뭐 이제 뭐 차가운 도시 남자처럼 생겼지만은 네. 생각보다 이제 내장 쪽이 이제 델리케이트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환절기 기간에 연약하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해산물을 먹으면은 탈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산물은 유 말고 이왕이면 요리류로 소고기 특히 소도 요즘 쌉니다. 아 그런가요? 요즘은 뭐 이제 미국산, 호주산 이런 것들이 워낙에 싸게 들어와서 물론 저도 이제 마음 같아서는 매일 한우를 먹고 싶습니다. 네네. 하지만은 이제 가격표에 딱 가서 마트 가면은 이게 가격대가 5배씩 차이 납니다. 많이 차이 나네요. 5배 차이 나요. 그래서 이걸 들었다가 그래도 저기 한우 소고기 먹을 정도의 라이프는 살고 있는데 했다가 가격을 딱 비교해 보면은 이게 과연 내가 소비자로서 현명한 판단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려놓고 또 요즘 이제 그 한창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TV 뭐 유행어도 있죠. 뭐 소는 누가 키우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소고기 관련된 요리도 보냈으면 좋겠고 특히 오늘 이제 컴퓨터에 앉아 계시는 분들 뒤에 있는 두 글자를 영어 알파벳을 쳐보시면은 네. 한글로 정확하게 소가 찍힙니다. 뭐요? 때문에 한글로 소를 딱 키보드로 찍으시면은 이 뒤에 있는 영어 알파벳 두 글자가 나오니까 혹시나 뒤에 두 글자 여러분들 타이핑을 치다가 소가 뭔가라고 딱 타이핑을 키보드를 자판을 보시면은 이 영어 두 글자 써 있으니까 힌트로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힌트를 어떻게 생각하시게 되었는지 좀 그 과정을 생각해 보자면 소고기가 드시고 싶으셔가지고 이렇게 치다가 검색을 발견하신 건가요? 그렇죠. 과연 소는 누가 키울까 이 생각을 네. 하다가 갑자기 발견한 거예요. 손가락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렇죠.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네. 딱 보이더라고요. 오늘 약간 신기한 방법으로 힌트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 메뉴판과 관련해서 요약을 하자면은 해산물 싫다, 소고기 좋다 이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참고해 보시고요. 이렇게 소고기에 대한 사랑을 좀 떠올리시다가 힌트를 2차 힌트를 발견하셨는데 소를 타자로 치면은 딱 영어 이게 딱 스펠링이 오늘의 정답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손가락을 잘 주목을 해보시고 K 뒤에 들어가는 알파벳 두 글자 잘 생각해 보셔서 오늘의 정답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참신한 힌트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정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45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사마 네트워크스 매수가 4,100원, 비중 30%입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본전까지 갈까요? 이데일리 TV에서 많은 도움 받고 있어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까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자, 오늘 3,52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좀 반등이 나왔는데, 매수가까지 회복 가능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제작을 중심으로 한 엔터테인먼트 업체인데요. 작년 올 초에 상승이 나아졌다가 이제 조정을 받고 이제 반등을 보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가까지는 사실 매수가가 그렇게 높으신 편이다라고는 제가 보고 있지 않은데요. 매수가까지는 한 차례 충분히 상승이 나아질 수 있는데 매수가 부근에서는 일단 비중을 좀 일부 털어내신 다음에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중이 30%시면은 적지 않은 비중이기 때문에 매수가 부근 오면은 일단 비중을 한 10% 정도 덜어내신 다음에 상승이 나오든 하락이 나오든 조금 더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위로는 한 5,10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인데 5,100원이라고 딱 말씀을 드리면 욕심을 내셔서 추가 매수를 하실 수도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거 항상 참고를 해주시고요. 5,100원까지 상승이 나와줄 수 있으나 지금 매수가 부근에서도 한번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일부 줄여주셨다가 아래로는 3,150원 지지가 나와주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3,150원 부근이 오면 이때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바로 반등이 나와주면은 또 5,000원에서 또 비중을 추가적으로 더 덜어내신 다음에 박스권 흐름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상단에서는 매도 그리고 하단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서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래로는 3,150선, 위로는 5,100원 가격대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흐름 보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90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바디텍 매드, 매수가 24,500원, 비중 20%입니다. 하락세인데 잡은 것 같아요. 더 떨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문자인데 주가 최근에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1,15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바디텍 매드뿐만 아니라 시젠이라든지 수젠텍이라든지 고점에서 구조대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사실은 이제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면서 백신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 소위 말해가지고 진단 키트 관련주들 뭐 죽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흐름 자체도 죽는 흐름이 나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서울시장이 교체되면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뭐 노래방부터 이제 뭐 자가 진단 키트를 배치해가지고. 짧게 이제 바로 진단해서 이제 조금 이제 노래방부터 해서 조금 영업 시간을 조금 늘려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실제로 지금은 약국에서 자가진단 키트를 팔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모멘텀을 받으면서 한 번 더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바디텍 매드도 이제 국내 최초 타액으로 이제 진단 키트를 만들었다는 뉴스도 나왔었고 보시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진단 키트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내려왔다가 한번 돌려주고 조정을 주는 자리인데 바디텍 매도 이렇고 차트가 시젠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지금 최근 한번 올라왔고 수젠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사는 자리들이 나왔는데 지금 같은 섹터들이 한번 급등했다가 눌림목을 주는 정도의 구간인 것 같고 지금 다시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 변이들도 지금 많이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모멘텀들이 한 번 더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들이 있고 특히 이제 그래도 진단 키트 관련주들은 바이텍 매도 그렇지만은 실적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실적화가 됐기 때문에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여기가 다 시커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통상 여기가 시커먼스 겁니다. 근데 여기는 시빨간데 여기는 시커멓게 수익 영업이익하고 매출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회사들인데 다른 이제 제약바이오들하고는 다르게 진단 키트 관련주들은 차트 추세가 무너지지 않으면 조금 더 가져볼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현 구간 한 18,000원 정도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매수가 정도까지는 올 수 있는 종목이다. 오히려 매수가가 오면은 25,000원을 돌파해주면 추가 상승도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1.5%가는 매수가 그 자리에서 일부 종목 비중을 좀 줄여보시고 그 이상 돌파 여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섹터다. 단 지금 자리에서 전 종목들 시젠, 수젠텍 할 거 없이 저점은 깨서는 안 된다 해서 손절가 18,000원 잡고 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손절가는 18,000원 잡아드렸고요. 이탈되지 않으면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합니다. 매수가에서는 일부 매도를 해주시고 만약 25,000원이 돌파할 경우에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180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매수가 38,300원, 비중 10%입니다. 매수한 뒤 계속 내려가는데요.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 매수만 가지고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인데 지난달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4만 원 선 부근에서 계속 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매수가가 높으신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지금 비중 그대로 가지고 갈까요? 비중이 10% 정도셔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LNG선 그리고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굉장히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기 때문에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조선업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올해 3분기에서 한 말까지는 계속해서 좀 좋을 것 같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보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 매수 타점을 좀 잡아드리자면 지금 주가가 33,000원인데요. 33,000원 부근인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한 3만 원 부근에서는 1차적으로 추가 매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은 지금 10%시니까 한 번에 너무 무리해서 늘리지 마시고 5% 정도만 늘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이제 계속해서 반등 흐름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34,000원 안착을 하는지 체크를 하시고 그 부근에서 5%를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을 조금 낮추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충분히 한 4만원 다시 돌파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평단을 너무 낮추려고 욕심을 부리시지는 마시고 지지가 나오는지 그리고 반등이 나와주는지를 체크를 하시면서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지와 반등 여부 잘 체크해 보시면서 5%씩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좀 길게 보셔서 4만 원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라는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651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휴마시스 매수가 14,370원, 비중 45%입니다. 주식 시작하고 처음으로 산 종목인데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문자입니다. 오늘 14,350원입니다. 오늘이나 어제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추가 매수를 지금 더 해도 괜찮을까요? 이제 아까 진단키트 관련 종목도 말씀드렸고 급등 후에 장기적으로 하락했다가 이제 반등을 해주고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중에서 슈마시스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신속 항체 진단 키트 관련해서 식약처에서 특히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속 진단 키트 얘기가 나오고 그걸로 영업시간을 좀 더 늘려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식약처 진단해준 2종 중에 한 종이 슈마시스 약품이 진단 키트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수혜 종목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 강하게 상승을 해준 모습이었는데 보시면 차트 한번 보시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슈를 타고 갔을 때 이제 올라왔다가 내려왔을 때 사시는 건 좋은데 내려와 저점을 확인한 다음에 반등할 때 예를 들어서 저점이 만 원이면 만 원에 사는 게 아니고 이게 만 원에 사면 이게 만 원이 저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만 원을 찍고 올라올 때 사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하락 중인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뉴스가 조금, 한참 뉴스가 핫했다가 좀 사그라들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주고, 제 생각에는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내려올 자리들이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뉴스가 어쨌든 간 조금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통상 종목들이 이슈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하기 위해서 옆으로 횡보를 좀 해주면서 기간 조정하고, 이제 위에 이제 올라타신 분들, 2만 원대 올라타신 분들, 이런 분들 한번 털어내고, 다시 한번 이제, 눌림목을 당기 바닥을 맞는 다음에 슈팅이 나오는 구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비중 정도만 좀 들어가 보시고 한 12,000원 정도는 그래도 혹여나 리스크 대비 차원에서 손절가 12,000원 정도는 좀 보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12,000원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고수의 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KTH입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 말씀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종목일 때고 급등 후에 지금 한 석 달 정도 눌림목을 주고 지금 반등을 좀 해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제 특히 이제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고 지금도 입평선을 다시 돌파해서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매수가는 항상 저희가 시초가 11,750원 현재 가격 같고요.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10,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는 종목. 적어도 전에 잡아도 이 바닥권이 깨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0,000원 정도는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KTH였습니다. 매매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바로 또 오늘 보내주신 문자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96번님의 또 이제 사진이 포함된 문자가 왔는데 초대장이 날라왔는데요. 네. 비 오는 주말 저희 집 테라스 초대합니다. 저 한번 가야겠는데요. 어때요? 좋네요. 정말 좋네요. 네, 그쵸. 한번 연락을 한번 드려봐야 되나? 맛있는 소고기를 구워주실지. 네. 자, 그리고 이제 메뉴판에서 오늘 비가 오다 보니까 다들 대부분 파전 얘기만 나오다가 딱 2차 힌트 뒤에 다른 게 하나 들어왔습니다. 6204님, KTH입니다. 살치살 치직치직만 해서 입안에서 살살 녹지요. 너무 묘사를 잘해주셨네요. 마음에 드시나요, 이 메뉴?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셰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셰프. 셰프가 있는데 셰프가 네. 과연 이제 소고기 앞에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왜냐면 이 소고기는 살짝 소금해가지고 착착 잘만 구워가지고 먹어도 무슨 이제 소스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스테이크나 각종 소스가 필요한 거는 셰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닌가. 실제로 사치살 같은 경우는 살짝 이제 잘만 구워가지고 네. 겉바 속촉으로 강한 열에 일단은 구우셔야 됩니다. 강한 열에 굽고 빠르게 되돌려가지고 가운데는 안 익힌 상태에서 먹는 게 가장 좋고 소금은 히말라야 핑크 소금 같은 경우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 해가지고 드시면은 아무 양념도 필요 없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종목 상담하실 때보다 더 많이 달라오고 있습니다. 열정이 막 살아나요. 네, 지금.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 가지 소고기 굽는 꿀팁 잘 참고해 보시고요. 1171번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K로 시작한다고 하니까 KDO, 김도원 아닌가요? 그 정답은 안 보내주셨는데 이분 뽑아주시면 안 되나요? KDW 아니신가요? 그럼 상관없습니다. 그냥 제 이름을 보내주셨다는 것 자체로. 네, 저희 픽.
어때요? 아, 그, 어, 일단은 KD W였으면 고민해보겠는데 네. KD 5여서 안 됩니다. 아, 차단, 차단. 자, 다음 문자 읽어볼게요. 449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어, 이제 산행시와 안주를 동시에 제시해주셨는데 KTH 오늘은 김치 탕수육에 한 잔. 어, 어때요? 아, 이거 어, 좋네요. 좋죠? 아, 너무 센스 있으시다. 어, 김치 탕수육 한 잔. 어, 좋습니다. 이거는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선정하시는 거 제 문자는 아, 안 해주시고? 어, KD W였으면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D 오는 그리고 이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김동원 앵커님을 칭찬하는 어, 문자를 보내주면 김동원 앵커님이 어, 뭐라 그럴까요? 너무 하이텐션이고 김동원 앵커님이 어떻게 보면은 아나무인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김동원 앵커님을 방향을 몰고 가시면은 안 된다. 어, 너무 오냐오냐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너무 이제 그런 것만 기가 막히게 거의 뭐 매의 눈처럼 찾아내시거든요. 아,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어, 과도한 칭찬은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어, 이제 어, 좋은 이제 착한 아이한테 어떻게 보면 매를 드는 어, 법이기 때문에 네네. 사랑의 매를 매로 네. 좋은 씨를 어, 다뤄주기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런 말. 자, 자 마지막 하나만 읽어볼게요. 046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어, 영재 전문가님 때문에 날마다 너무 웃겨가지고 살 수가 없대요. 또 네. 전문가님 너무 사랑하시는 분의 문자 또 감사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여러분들 항상 재미있는 방송 만들려고 합니다. 주식방송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동원 씨도 그렇고 우리 전문가 다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시청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애청자님들의 문자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영재, 김선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의 피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잘 받아주셔서 상품 수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 주 힘들었던 만큼 빨간불이 상당히 반가워합니다. 이번 주말에 미국에서는 PC 물가 지수가 발표된다고 하는데요. 연방준비제도가 상당히 좋아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합니다. 시장은 이 부분에 주목하면서 장 초반에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장 중반으로 갈수록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0.7% 오르면서 3,188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상승 탄력 높여가면서 979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의 상승 동력은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관은 6거래일째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만큼 개인이 그만큼 딱 팔고 있습니다. 4,400억 원의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러브콜을 보내는 주체는 개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개인이 800억 원 넘게 담아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을 움직이는 테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부족으로 멈췄던 이 자동차 공장들이 재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현대차의 아산 공장은 이미 생산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이 제너럴 모터스도 전 세계 공장을 다시 한번 재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들은 오랜만에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현대차는 국내 소비자가 선호하는 전기차에서 테슬라를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되는 가운데 기관이 현재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이고요. 기아도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붙는데 현재 외국인이 제일 많이 담습니다. 기아도 4%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84,4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전기차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연기관 차량 모델 수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는 로이터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환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늘 부품주까지 시세가 확산되는 모습인데요. 운송장비 쪽으로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가장 많이 붙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인과 기관이 꾸준히 담아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는데 현대기아의 차량용 셋시 50%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협력사입니다. 현재 18% 견조한 오름세가 포착이 됩니다. 6,82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 PHA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평화전공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유명합니다. 사명이 변경된 회사고요. 외국인이 매수세 2거래일째 붙으면서 11,6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테마 보겠습니다.
네, 분할돼서 재상장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적 분할로 한 달 쉬었던 LG의 주식 거래가 어제 재개가 됐습니다. LG는 LG와 LX 홀딩스로 분할돼서 재상장이 되는데 이 거래 기업 분할 기대감으로 거래 정지 전 LG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반전이었습니다. LG에 관해서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어제 장에서 9%대 하락률을 보였는데요. 근데 외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오름세가 집계됩니다. 10만 9천 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네, 반면 에코프로에서는 환경사업 부문이 인적 분할된 에코프로 HN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16만 1,700원 강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모회사인 에코프로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6%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5만 5천 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규모가 확대가 되면서 현재 3,190선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